안녕하세요. 이웃집 무씨입니다. 지금 징검다리 섬에 있는 트라이포스까지였고, 여기 삼각섬 중에 하나일 텐데, 남쪽 삼각섬의 트라이포스를 찾고, 나머지 두 개만 더 얻으면 될 것 같아요. 남쪽 삼각섬이 지금 시내탑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 있네요. 시내탑에서 왔네. 제일 가까워 보이니까 출발할게요. 그리고 바람을 남서쪽으로 바꾸겠습니다. 앞에 보이는 거 맞겠죠? 이게 끝나면 카이라의 성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지? 따라다니는 새들인가? 아, 적들인 것 같네요. 남쪽 삼각섬에 거의 다 왔고요. 6번. 이 앞에 있는 건 텔인가? 오호. 적들의 공격이 엄청나네. 일단 좀만 더 앞에 가면 되니까 그냥 가고 싶긴 한데 태클이 많으니까 일단 버튼을 또 잘못 눌렀는데 이번엔 안 맞았어요. 한 마리 됐고 맞췄습니다. 됐다. 좀 앞으로 가보자. 좀 왼쪽인 것 같고 이쯤 좀만 더. 자, 내려보면 알겠죠? 잡았다. 자, 지금 거의 이상한 모양이긴 한데 맞춰지고 있어요. 7번, 8번. 7번은
여기 칠성도 섬인 것 같아요. 아이고, 이게 아니구나. 용인섬에서 가는 게 그나마 빠를 것 같네요. 칠성도는 북쪽에 있습니다. 바람의 주인공도 거의 끝나가는데, 시간대로 보면 바람의 주인공 앞 시간대일 텐, 일, 그, 뭐였지? 시간에 오카레나를 할까 해요. 근데 그건 더 오래돼서 지휘봉보다 더 헤맬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. 뭐 그래도 하다 보면 또 깎겠죠 뭐. 이것도 뭐 주먹구구로 하고 있는데. 뮤즈라에 가면 같은 경우는 초반은 약간 아직도 좀 기억하고 있는데, 시간의 오카레나는 초반 테크나무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서. 고난이 예상되거든요. 칠성도가 아니라 고지대의 섬으로 가고 있었네요. 어쩐지 그 섬이 커 보이더라. 점프. 아이고, 못 먹었다. 저기 적들이 나와서 대기 타고 있네. 세팅하고 세대. 됐습니다. 새가 날라오는데 여기는 지금 올라갈 데가 없네요. 똑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. 잘못 눌렀네. 부메랑이 공격하긴 낫겠네. 이 곳은 있으면 좋은 날개잎? 뭐 아무튼 좀만 앞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그나저나 아이템이
하나 비어 있는데 저게 뭘까요? 나에게 좀 더 얻어서 가자. 발견했나? 못 발견했나 보네. 그냥 지나가는 거. 지금 안 왔는데 자동으로 나갔습니다. 더럽게 오래 걸려. 어이씨, 사라졌어. 자, 여덟 번째인데 내눔섬은 아니고요, 새눔섬도 아니고 두눈이란 오눈. 눈 어딨지? 여기랑 여기랑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. 일단 프롤로 섬으로 갈게요. 오는 먼저 가보고 아니면 하죠. 일단 북쪽이니까 그냥 가면 되겠네. 엄청나게 보이네. 일단 확실치 않으니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빛의 기둥도 안 보인 거 보면 안 있는 확률이 큰 것 같아요. 빛의 기둥이 하나 보이는데 두는 섬인가 보냐. 그러면은 남쪽 요정섬으로 워프하겠습니다. 남쪽으로 가야 돼요.
여기 있기 때문에. 맞을 것 같으니까 대기 세팅하고 그냥 바로 세팅하고 들어갈게요. 그래서 공격하는 건 못 봤네. 또 한번 보죠. 막상 싸우고 있는데, 맞네요. 죽인 건가? 대포쏘는 녀석들이 또 있나요? 있네요. 됐고. 저기는 너무 멀어서 안 될 것 같은데. 맞으면 이상한데. 우물선이야, 물이. 크게 그려도. 제거한 거 아세요? 그럼 일단 트라이포스도 인양할 거긴 한데 다른 보물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져가죠.
많이 나오네요.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메인을 찾으러 가야겠어요. 중간중간 비어있었는데 하나가 되었네요. 신기해라. 자, 이제 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모르겠습니다. 보물상자가 있는데 폭샷으로 깃발에 꽂으면 갈 수 있나요? 이건 멀어서 안 가는 것 같은데 아예 닿는 소리도 안 났거든요. 만화를 주는 걸 보면 날아가란 소리죠. 뒷면인가 보네요. 지금 얻은 건 13번인 것 같아요. 지금 40부터 뭐 이렇게 있는데 비어있는 데가 엄청 많네요. 하지만 괜찮아요. 어차피 안 갈 거니까. 나중에 모아서 가려고 했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아.
자, 시네탑으로 워프하도록 하겠습니다. 트라이포스를 가보면 뭔가 달라진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없네.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제 하이라이 성을 갈 수 있게 됐으니까. 조각이 좀 커 보였는데 엄청 쪼만하네. 바람의 용사님, 전편은 시간의 용사님. 툴링크가 모래시계랑 돼지의 기적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돼지의 기적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. 자, 제드한테 가도록 하죠.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. 서 있는 게 참 신기하네요. 어, 사라졌다. 환영인가 본데요. 오, 속상해. 그냥 이벤트나 보고 끝날려고 했더니 전투까지 해야 되네요. 무기는 상관없는데. 역시 갈고리가 있어야지. 확실히 되게 싸웠었네요.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불이 꺼졌으니 안 나오겠네요.
일단 나가보죠. 응? 뭐지? 예, 나갈 수 있나요? 오, 물이 쏟아지는 건가? 그냥 앞으로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제 하이라의 성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